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여름철인데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날씨도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또 휴가철이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이 분주한데 지난 7월 13일 날 우리 그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유세를 하는 가운데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귀에 맞아가지고 저도 그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총을 쏴봤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한 총입니다. 자동 애무 시스템, 자동적인 소총인데 귀가 스쳐져 나가지고 참 난리가 났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 문제는 지금 11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그동안 좀 안전하게 모든 게 진행되기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총을 쏜 그 저 사람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에요. 20살밖에 안, 군대도 안 갔다고. 그러니 또 참 그것도 참 너무 참 심각하고 이 젊은 사람들 이 아이들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또 아이러니한 게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은 상담가래요. 그 아이를 상담하지 않고 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우리가 참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참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감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총알이 날아올 테니까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야 되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 여행하신 분들이 얘기가 미국은 다 좋은데 총이 있어서 무섭대요. 그래서 여행하는데 총이 있어서 무섭다 그러는데, 참 막 화가 난다고 차에서도 막 총을 쏘고 이러니까, 우리는 담담한데 그 여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불안한가 봐요. 근데 하여튼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삶은 언제나 끊임없는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직업, 종교인데, 이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신앙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선택에는 자유와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룻기를 보면은, 이 룻이 유대한 여인이 된 것은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복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룻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맥주감사절 지냈는데, 오순절 때는 이 룻기를 갖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룻에 만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 나오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으나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세 개의 무덤과 세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상실됐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소망은 상실한 것입니다.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정말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곤경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사는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입니다. 기드온과 입다, 사사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흉년은 종종 사람들의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죽는 문제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정의 타락은 생명 손실,
물질 손실, 평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빚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오는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다.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과부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던 중 두 자부에게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기 고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부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돌아오지만 자기 며느리들은 자기를 따라와서 생활을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거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평안히 잘 살아라. 뭐 어머니로서는 그 일밖에, 뭐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오르바 두 여자가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뭐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더구나 옛날에는 남자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오르바는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그를 붙쫓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붙쫓아다, 이 말은 아예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의 그 다리를 딱 잡고 어머니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어린아이 심정같이 그런 겁니다. 룻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룻이 굳게 결심하는데 다섯 가지로 결심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어머니 떠나면 나도 죽고 어머니 따라가야만 내가 산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기를 권했을 때 룻은 유대와 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동족과 친족과 부모와 고향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택했기 때문에 룻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심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룻을 본받으십시오. 이방인 그녀가 성도가 되었으며 존귀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룻이 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여 주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길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룻의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참 평안이 있다. 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마라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라라는 말은 괴로운 인생, 아주 슬픈 인생,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마라 인생을 청산하고 고급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그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란 뜻이 원래 기쁨이란 뜻인데 정말 기쁨의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새 출발할 때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은데 예전에는 없으니까 뱅뱅뱅 집 앞에서도 한 시간 그냥 뱅뱅 돌다가 그냥 집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던 경험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맞겠지, 이 길로 가면 맞겠지.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저 청년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가는데 거듭난 신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했더니 시약점이 나오고 뭐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한다고 1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는 부산에 사시고 그래서 계속 학비도 보내고 그랬는데 맨날 1학년이에요. 맨날 1학년 떨어져가지고 대학교 1학년. 그래서 4학년 다 돼서 이제 졸업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1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성적표를 아버지한테는 그냥 그 성적표를 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짜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께 가서 죄를 고백해라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지난 걸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고백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부산에 찾아가서. 가서 말씀드리려고 또 그랬더니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래 그럼 쉬었다 가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15페이지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는 올라왔더니 완전히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나가지고 너 당장 내려와라. 네? 어떻게 된 거냐. 그 자초지정 다 얘기를 해서 그 청년은 또 그랬대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는 다 허랑방탕하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고 가락지도 끼우고 뭐 잔치도 베풀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하긴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냥 4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다 아버지니까 막 7시간 엄청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7시간 동안.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데 성경은 저 잔치도 베풀어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얻어맞아야 되나. 아주 정신없이 말해. 너 탓이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 보 생각하지만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아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그러죠. 얼마나 그 아들한테 기대를 크고 그렇게 가졌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로 계속 그 성적이 나오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 그 시험 가서 검사가 된 겁니다. 그 지금 검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완전히 참 거듭나고 새롭게 되니까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거듭나서 만났을 새 인생을 첫 출발할 때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게 잘 되더라고요. 그냥 책을 봐도 금방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는 자전거는 평지 내리막길은 좋지만 올라갈 수 있는 데 내려가야 돼. 내려서 끌고 가야 돼. 그러나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삶은 이렇게 정말 오토바이 인생같이 도도도도 어디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 희생이 없이 우리의 삶이 통탄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렸듯이 이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가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과 같이 영광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난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께 나와 평안을 얻으십시오. 아버지 집에 가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피곤해 지친 인생이 가정에서 안식을 찾듯이 지친 영혼이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서 마음의 평안과 장래의 꿈과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도했는데 룻 때문에 나오미도 기쁨의 인생이 됐고 나오미도 복을 받고 룻도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지난 6개월도 지났는데 이제 후반기 6개월 동안에 이 자리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룻을 전도하세요. 룻 하나 데려다 놓으면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복을 받는 거죠. 나오미가 룻을 전도했듯이 꼭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 삽니다. 전도하는 나라, 그 민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오미 같이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일이 룻에게 생애 최대의 목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 룻을 보면서 룻이 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룻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민족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시간 룻과 같이 그런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같이 룻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6장 들으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길 원하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리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주여 저들의 마라 인생이 나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